안녕하세요, 양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다비드 데헤아 도넛 사건. 데헤아가 도넛 가게에 있는 도넛을 훔쳤다는 논란이었는데 이거 완전 너 텔레비전 안 보냐? 텔레비전 안 봐? 너가 언제부터 이 도넛을 매입했는데. 오늘은 데헤아가 도넛 도둑으로 몰렸던 일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다비드 데헤아, 1990년 11월 7일 스페인 출생. 저는 아직도 이 선수가 30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그만큼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는 골키퍼입니다. 다비드 데헤아의 전성기는 11-12 시즌 맨유에 입단하고 나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데헤아는 당시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과거 첼시 골키퍼 체흐의 모습을 데헤아에게 기대하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며 데려온 선수였습니다. 데헤아는 이적 초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시즌 초 세이브 1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폼이 점점 살아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2011년 9월 30일 데일리 메일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데헤아는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점인 테스코에 방문하여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을 집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출구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경비에게 붙잡히면서 결국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축구팬들은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시 데헤아의 주급이 1억 3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도넛 같은 건 정말 쌓아놓고 원 없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는 도넛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데헤아는 도넛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배가 고파서 도넛을 추가로 사러 갔으나 지갑을 놓고 온 사실을 도착해서 알았다. 지갑을 가지러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즉 데헤아는 도넛을 사려고 했으나 지갑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지갑을 찾으러 도넛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도넛을 놓고 나갔다 오지 않나 싶은데 이어 그는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으로 오해받아 설명하려 했지만 나의 영어 실력이 좋지 못했다 라며 자신이 영어를 못해서 이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보안요원 중 한 명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데헤아가 경찰에 넘겨지는 일은 없었는데요. 보안요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교묘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물건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잡고 보니 데헤아였다. 데헤아는 매우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이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누가 언제부터 이 가게를 매입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헤아가 경찰에 연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테스코의 정책 중 하나인 가게에서 적발된 절도범에게 3개월간 슈퍼마켓을 이용 못하게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데헤아는 이후 3개월간 테스코에 출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퍼거슨 감독은 데헤아는 20살이고 영국의 문화를 잘 모른다며 데헤아의 행동이 고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얼마 안 하는 도넛 때문에 자존심을 구겼던 맨유 데헤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